안녕하세요. 이거 어디 갔어? 자, 민 선생님의 절지교실 또 오늘 영상 준비해 봅니다. 이제 날이 풀리고 타란툴라들이 이제 서로 뭐 고속버스라던가 아니면은 서로 뭐퀵 서비스라던가 아니면은 좀 멀리 있는 친구한테 뭐 분양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다가 이제 키우는 생물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특히 타란툴라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어찌 보면 그냥 곤충이긴 해도 이 벌레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래도 얘네들이 좀 내구력이 약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장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애들이 다치거나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타란툴라는 죽어버리면 솔직히 보면 그냥 고깃덩어리 되거든요. 배가 터져가지고 뭐 약간 좀 과일 터진 것 같은 그러한 비주얼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입양자도 그렇고 분양자도 그렇고 마음이 아픈 사례가 생기는데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오늘 또 저희가 정보 전달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바로 이제 태어날 때 왼손에 타란툴라, 오른손에 진해를 들고 태어난 우리 민 선생님께서 영상을 준비해보셨습니다. 옷도 저 스파이더 입고 다녔어. 나이가 25인데 아직까지도 넷이에요. 넷이에요. 24인데도 스파이더를 입고 다니니까 이뻐요. 사장님 나이키잖아요. 나이키지, 남자는 나이키지. 자, 일단은 타란툴라들은, 자, 이걸 꺼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란툴라가 왜 자꾸만 뒤집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게 저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로제예요. 타란툴라를 딱 보시면요, 곤충처럼 머리가슴배가 아니라요, 머리통이랑 뱃돼지로다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머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머리는 그냥 일반적인 갑충의 그런 키튼질이랑 비슷하고요. 이 뱃돼지 배가 정말 약점이에요. 타란툴라는 배를 만져보시면은 놀랄 만큼 배가 말랑말랑해요. 진짜 이게 내구력이 쓰레기라는 게딱그 느껴지는데요. 이 타란툴라는 생각처럼 되게 좀 액티브한 그런 삶을 즐기는 아이가 아니어가지고요. 뭐라 해야 되나, 애들이 배가 약해요. 주로 굴속에서 이제 입으로만 사냥을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전투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구력이 이제 약한 거죠.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보세요. 서로 팔다리만 다 끊어먹어도 죽을 때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흉기인데, 이 친구들은 이빨을 제외하면 온몸이 다 말랑말랑한 약점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동을 하거나 작은 충격에도 터지거나 찌그러져가지고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항상 조심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타란툴라를 어떻게 이동을 할수 있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주로 이렇게 흙에서 에쿼스에서 많이 키우는데, 이대로다 보내면은 애들이 에쿼스 범벅이가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이 개복치 같은 애들 어떻게 이동하냐? 자, 일단은 이 타란툴라 크기를 딱 비교했을 때한 1.5배 정도의 사이즈의 통을 준비하세요. 너무 크거나 너무 좁으면 안 돼요. 딱 1.5배 정도. 애가 다리를 다 펴면 딱 맞는 정도죠. 거기다가 키친타월을 두껍게 깔아주세요. 최소한 6겹에서 5겹 정도를 깔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깔아주면은 이제 내부에 이제 충격이 흡수가 되는데, 괜히 물 부어줄 필요는 없어요. 물 부어서 이게 눌리면요, 별로 이제 충격의 그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키친타월을 준비하셔가지고요, 저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자, 이 양쪽 벽면 있잖아요. 벽면을 이렇게 키친타월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내부에 공간이 요람처럼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타란툴라를 다시 넣어줄 건데요. 아, 한 겹도? 와, 이거 오늘 보내주지도 않을 건데, 평소에 택배 포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민철 씨? 평소에 해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지금 좀 저기 허접하게 했는데요, 이제 양쪽 벽을 이렇게 털덜덜덜 말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타란툴라 그렇게 줘도 되는 생물이에요? 네. 민철 씨만 그럴 수 있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자, 그럼 타란툴라가 몸에 딱 맞아져요. 애들한테 여유 공간이란 거 없고 이게 몸이 딱 알맞게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래야 돼요. 이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요, 흔들리면서 애들이 엄청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 그대로다가 그냥 터진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분 더럽잖아요.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위에 또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아무래도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막더라도 개체는 이제 큰 이상 없이 지낼 수 있거든요. 뚜껑을 닫으면 끝이 아니죠. 이제 숨구멍을 이렇게 송송송송송송 뚫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여름이 되면은 개체가 탈수로 온 경우가 많아가지고 내부에 어느 정도 습도를 좀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약간 이제 여름철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보내는 게 맞는 거고요. 괜히 막 오버를 해가지고 막 이상한 것도 다 넣었다가는 이제 터져 죽는 거예요. 겨우 이 간단한 작업을 안 해가지고 타란툴라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가지고,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이동을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해봤자 뭐 두세 정거장이면 그냥 이렇게 하고서 데리고 다녀도 되는데, 좀먼 거리를 이동하실 때는 꼭 이렇게 아이들을 잘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데려가 주면 좋아요. 강아지나 고양이하고는 다른 생물인 만큼 약간의 차이점은 두는 거고요. 그러고 이걸 딱열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열면 애들이 가끔 성질이 미친 애들은 막 후다닥 하고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사육통, 이 케이스를 이제 사육통에다 넣어놓고는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꺼내주도록 하죠.
근데 로제어는 그나마 순환종이라서 이렇게 만지는 거긴 한데요.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절대 타란툴라는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이 민철 씨가 타란툴라를 만지는 거는 민철 씨가 전문가라서 그렇게 만지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하게 이 사람이 절반은 절지류라서 그런 거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착한 어린이 친구들은 만지지 않길 바랄게요. 난 이 정도까지밖에 못 만지겠다. 자, 얼굴에도 한번 보여주자.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네. 확실해요? 네. 타란툴라하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민철 씨는? 아니요. 타란툴라 민철 씨한테 거미줄도 치고 있어 지금. 사장님 손에 칠걸요? 아니, 민철 씨 손에만 치는 걸 거야. 손 좀 보세요. 아, 싫어. 민철 씨를 집으로 아는 거지. 와, 가까이 나한테 오고 있는 거 아니지? 아, 얼굴 찍어버릴 거예요. 얼굴. 자, 영상 마무리하고요. 우리 민철이 이제 전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었대요. 역공역 김범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는데요. 자, 여자친구를 급하게 구한대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저도 지가 구한다고 저 뒤에 자기 뭐야 공개구운 요청한다 해놓고선 영상만 찍으면 쪽팔려서 뛰어가는데, 자, 카톡 닉네임 KMC0214입니다 자, 여자친구 급하게 구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신 다음에 저거 뭐야 추파춥스라도 하나씩 보내주세요. 자,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쟤는 어디 갔어? 이거 내가 어떻게 넣으라고. 자, 형 제가 해볼게요. 저 사장이에요. 아니, 안 꼈어요. 제가 분양한 타란툴라가 지금 이렇게 안산시 인구만큼 될 텐데. 태열아, 너 이제 유니폼 그거냐? 민주 씨 다시 왔네요. 네, 거미가 들어왔어요. 네, 평바예요, 민주 씨.